자, 오늘은 여러분한테 제가 일을 시작하고 나서 타이를 붙인 그 상황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2001년도 1월 26일 날이 타일 쪽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집을 우리 어머니가 사실 때 2001년 9월 달에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타일을 시작한 지 솔직히 말하면 1년도 안 됐죠. 1년도 안된 상태에서 제가 이제 처음 집을 사면서 타일을 공사를 했던 집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좀 실력도 당연히 딸릴 수도 있고 당연히 당연한 거잖아요. 어차피 근데 저도 일을 빨리 배운 배울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주방이나 현관이나 뭐 베란다나 이런 작업을 주로 했었어요. 근데 남들 데모도 작업할 때 저는 제가 두달 만에 혼자서 차 끌고 다니면서 철거부터 뭐 세팅 그리고 타일도 이제 제가 붙이고 다녔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방법이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압착을 쓰지도 않았어요. 압착을 쓰지도 않았고 본드 작업을 주로 많이 했으며 바닥 같은 경우는 쌍곰 원을 주로 많이 붙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유니온이나 압착을 갖다 줘도 시공하신 분이 압착을 덧방 시공을 할때 양생이 되지 않아서 그때는 유니온이나 압착을 쓰지를 않았어요. 급결을 써서 한다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냥 일반 쌍곰 원을 많이 썼어요. 쌍곰 원 자체가 빨리 굳게 하는 그거라 그날 작업하고 그날 매질 놓고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2001년도 9월 달에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2020년 지금 이제 2021년 되죠. 세월만 해도 지금 19년이 넘었어요. 제가 오늘 작업한 거뭐 솔직히 보여주긴 쪽팔리겠지만 제가 작업한 게 타일이 들떴는지 하자가 난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벽 타일은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타일입니다. 이거는 제가 돈 주고 산게 아니라 현장에서 사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한 박스 한 박스씩 챙겨가지고 남은 그 타일로 했던 거고요. 바닥 같은 것도 지금 검은색하고 흰색이 되어 있는데 이때 당시에 검은색하고 흰색의 사이즈가 다르다는 걸 제가 몰랐어요. 작업을 하면서 내가 알게 된 거고 그리고 매도시나 이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하고 그날 일정 자체가 제가 하루를 빼고 주방하고 현관하고 그리고 욕실을 공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는 거는 제가 20대 중반에 혼자서 그날 욕실과 현관과 주방을 했다는 거 그것만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200에 250각짜리 타일이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집이 관리가 안 되고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물때도 끼고 곰팡이도 꼈다는 것만 이해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당시에 매지도 이렇게 두껍지도 않고 제가 얇게 해서 이렇게 많이 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또 띠장이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예. 멀쩡한 띠장도 이렇게 세월이 지나니까 이렇게 실근 같은 게 아마 갈 겁니다. 이런 코팅된 유리막 코팅은 이런 식으로 균열이 가요. 저도 지금 오늘 와서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시공한 거를 두들겨 볼게요. 예? 보통은 몇년 되지도 않은데 시공하신 분들 보면 다 들떠가지고 하자는 거 많죠? 제 영상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자, 본드 바리는 이렇게 하나도 뜨지 않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 통통 울리는 거 하나 없어요. 그죠? 다 이렇게 단단하게 붙여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그 타일을 한 번도 안 붙인 그 벽에다가 제가 덮방 시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 떠붙임 시공 있는 데인데 당연히 초보인 제가 몇 개월도 안된 떠붙임 시공하는데 당연히 어렵겠죠. 근데 떠붙임 시공은 지금 요 라인부터 내려가는 거예요. 자, 떠붙임 시공도 지금 하자가 나고 들떠 있는 건 없습니다. 단지 미흡하게 밥이 안 들어간 부분은 있어요. 그리고 코너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미흡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몇달안 돼서 시공한 거라 당연히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이건 최악이죠, 저한테는. 그리고 실리콘 같은 것도 아마 그때 당시에는 실리콘도 제대로 못 샀을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번져 있는 게 지금 여기 우리 형이 이제 여기서 담배도 피고 막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색깔이 변져 있는데 이따 당시에 지금 생각하면은 제 실력하고는 당연히 먼 정도의 실력이었겠죠. 그죠? 근데 이걸 떠나서 코너 선반이나 이런 거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당시 중국산이 주로 많이 했고요. 세면대도 지금 아직까지 멀쩡하게 오래 쓴 겁니다. 자, 변기 같은 경우도 아마 좀 그때 지금 생각하면은 당연히 시공법이 당연히 달랐기 때문에 조금은 하자가 있는 거고요. 아마 제가 그날 너무 힘들어서 마감을 제대로 안 치고 진짜 거의 힘들어서 진짜 죽을 뻔한 그때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바닥 한번 볼게요. 바닥은 욕조를 제거한 부분은 사모레를 잡아가지고 작업을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했던 백시멘트 쌍고원으로 해서 압착을 해서 붙인 겁니다. 자, 여기 부분은 살짝 떠 있는데 매지 빠지거나 전혀 하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다 단단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소리 들리시죠? 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몇달 되지도 않은 초보가 그날 하루에 욕실을 하나와 주방 현관을 시공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런 작업 방식, 자재, 그게 아닌 일반적인 본드와 일반적인 시멘트로만, 백시멘트로만 작업을 했는데 타일 한 장이 뜨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판단하십시오. 자재를 아무리 자재에 맞는 거를 한들을 뭐합니까? 시공하신 분이 제대로 시공을 안 하면 당연히 하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게 20년이 다된이 욕실에 타일이 들떠서 타일이 떨어지고 그런 하자가 있으면은 얘기를 하십시오. 제가 없는 근거로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코너에 저는 매지 다 넣고요. 코너 주변으로 타일 깨져나간 거 없어요. 이때 정말 정말 저는 초보예요. 초보지만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일했고 남들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지금 상황하면 기술은 제 기술의 진짜 3분의 1 아니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실력이었지만 말 그대로 그 초보가 몇년 돼도 하자 나는 사람보다도 잘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타일이 들떠서 타일이 다 떨어져야 돼요. 본드로 시공했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본드로 시공했는데 타일 다 멀쩡하죠? 바닥 들뜬 게 없죠? 이런 거 갖고 제가 없는 근거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집 말고도 다른 집들, 지금 제가 공사하였던 집들 다 제가 가서 방문하면서 다 확인합니다. 당연히 지금 우리 집은, 우리 어머니 집은 정말 이거는 쓰레기죠, 저한테는. 근데 20년이 다 됐는데 하자가 안 났어요. 여러분들 생각하고 판단하십시오. 뭐가 맞는지, 뭐가 압착 드라이픽스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압착이든 드라이픽스든 백시멘트든 얼마든지 하자 안 나게 시공할 수 있어요. 방법만 알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흉내만 내지 마시고요. 정확히 알고 얘기하십시오. 근거를. 여러분들이 하도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여기 일부러 와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밥도 안 되는 진짜 1년이 아닌 몇 달밖에 안 된 어? 초보가 그리고 형님들이 일을 하나하나 알려줍니까? 바쁜데 매일같이 야간까지 일하는 현장에서 제가 제대로 저한테 제대로 가르쳐 줄까요? 제가 스스로 보고 배우고 제가 연습을 하고 해서 터득한 노하우로 일을 한 겁니다. 이상이었습니다.